태풍 마이삭은 오늘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경남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성우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창원 마산항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북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를 기해 창원과 통영 등 8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19km의 빠른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경남에는 100에서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풍도 예보됐는데요. 경남 내륙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2km에서 108k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시속 180km까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경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이번 태풍이 2003년 매미와 이동 경로가 비슷해서 또한번 경남에 피해 우려가 더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로 이곳 경남에서만 6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최악의 피해를 발생했는데요. 그때처럼 밀물대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와 겹쳐 폭풍해일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만조시각은 거제가 밤 9시 19분, 마산이 9시 30분, 삼천포가 9시 40분인데요. 때문에 창원 마산 하폭우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민들은 지하주차장과 상가 등에 5kg짜리 모래주머니 2,000개를 쌓아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남해안에는 39개 항로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해안저지대 81곳과 산사태 취약지 2,300여 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창원시도 저녁 8시부터 성주 터월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거가대교와 남해대교 등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남교육청도 학생 안전을 위해 내일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